라일락의 라디오입니다. 오라고 독촉한 것도 아닌데 어느새 찾아와 버린 봄. 또 어느새 가버릴지 모릅니다. 산행하기도 좋고 나무와 풀, 꽃을 들여다보기 좋은 이 계절에게 마음껏 추파를 던져보려 했는데 아, 오늘 봄비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봄비와 함께 라일락의 라디오 시작합니다. 때마침 비도 오고 수요일이고 오늘 날씨와 딱 어울리는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다섯 손가락에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수요일은 빨간
네, 다섯 손가락에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를 보내드렸습니다. 추억 돋는 노래죠. 저도 예전에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받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빨간 장미보다 돈봉투가 더 좋다고 하면 너무 세속적인가요? 예, 장미는 빨강, 분홍, 노랑, 하얀색 등 여러 색깔이 있지만 아무래도 빨간색이 정열적이고 강렬해서 마음을 얻기엔 제격이지 싶죠. 어느 칼럼을 보니 150여 년전 공기 중에 비해 요즘 꽃향기는 90%나 감소했다는데요.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 날아가다가 자동차에 배기가스에 의해 분자 구조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이 꽃향기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19세기 중반엔 평균 1km 이상 날아갔는데 오늘날 도심에서는 2-300m밖에 날아가지 못한다고 하니 꽃향기 극한 도심은 점점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왜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가 인기인가에 대해 나름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일주일 중 가장 우울한 날이 수요일이래요, 여러분. 거기다 비까지 오니 이 멜랑콜리한 날에 빨간 장미를 선물하면 주는 이와 받는 이 모두 만족감을 선사할 수 있다고 하니 나름 설득력이 있죠.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고 싶으신 분은 오늘 빨간 장미 어떠실까요? 자, 이번 곡도 발라드 가수로 빠지지 않는 분이죠. 2009년 정규 2집 앨범에 수록된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K윌의 목소리로 들려드립니다.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서 어깨도 못 펴고 또 하루를 보냈어. 눈물이 그냥 왈칵 쏟아질 것 같아서 미친 척 웃었어. 그래 나는 바보야, 너 한 사람만 보는 바보. 떠나는 너 잡지도 못해. 그래 놓고 있지도 못해.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잠들어 혹시나 꿈에서 너를 볼 수 있을까. 네 물건 하나도 나 버릴 수가 없잖아. 다 너만 같아서 내 심장은 바보야. 너 한 사람만 사는 바보. 죽을 것처럼 아파도 좋아. 이러다가 죽어도 좋아. 널 사랑한다, 널 사랑한다.
부른 그립고 그립고 그립다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의 본래 주인이 K윌이 아니라 김범수 씨였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작곡가 황찬희 씨가 K윌에게 여러 노래를 들려주면서 이 곡 한번 들어볼래? 범수한테 줄 건데 라고 한 거죠. 아직 미완성이었던 곡이었는데 K윌은 듣자마자 이 노래의 주인은 본인이다 생각하고 겨우 설득해 가져왔다고 합니다. 당시 김범수 씨는 입대 직후라 제대 후 이 노래를 발표하면 타이밍이 늦으니 K윌도 K윌이 불러야 한다고 설득을 한 거죠. 뭐 가창력이 뛰어난 김범수 씨도 어울렸겠지만 K윌도 음악을 선택하는 감각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별 후의 노래 중 최고의 명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 실시간 댓글 한번 읽고 갈까요? 아, 재훈님, 네, 반갑습니다. 어저녁에 바람이 거세더니 메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려 촉촉히 적셔주니 세상이 반짝반짝 빛나네요. 우리들의 마음에도 단비가 내려 모두가 행복하길 바라면서 신청곡 부탁드립니다. 조용필의 바람이 전하는 말. 와, 재훈님 아주 시인 같으십니다. 네, 댓글 너무 감사해요. 혹시 PD님 조용필님의 바람이 전하는 말 준비될까요? 아, 네, 된다고 합니다. 잠시만요. 네, 조이TV님께서 처음 저희 여기 댓글 주신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빨간 의상도 아름다우세요. 아, 그렇습니까? 오늘 날씨가 그래서 제가 일부러 빨간색 블라우스 입고 왔습니다. 네. 자, 이번 곡은요, 이별 노래가 아닌 강렬한 사랑 노래 한 곡 들려드릴 건데요. 윤신혜님이 부릅니다. 열애. 이어서 재훈님이 신청하신 곡 이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해와도 때밭이야.
꽃이 하나 심어놓으리. 그 꽃나무 자라나서 바람에 꽃잎 날리면 쓸쓸한 너의 저녁 네, 윤신혜님의 열애에 이어서 라일락의 라디오 최고 애청자이신 재훈님이 신청하신 조용필님의 바람이 전하는 말까지 듣고 왔습니다. 아, 댓글도 김수한무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비오는 날과 너무 잘 어울리는 방송입니다. 아, 그런가요? 감사해요. 행복해집니다. 네, 댓글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좀 올려주세요. 네. 자, 이 여세를 몰아 이번에는요, 싱어 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전문 가수는 아니지만 노래를 무척 좋아하는 분이에요. 라일락의 라디오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두 팔 벌려 환영합니다. 노래방이 생겼을 때 시내의 노래방을 무수히 접수했다는 그 자신감으로 오늘 라일락의 라디오를 찾아오신 멋진 분 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자, 김남규 싱어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아, 또 이 비 오는 날에 또 선글라스까지 끼고 오셨네요. 자, 저기 마이크를 내려가지고요. 이쪽으로 좀 끼워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 안녕하세요. 네. 비 오는 일단 선글라스. 네. 비 오는데 불편하진 않았어요? 네. 빗길이 운치도 있고 도로에 꽃잎도 떨어져 있었는데 네, 더 보기 좋아서 예, 잘 왔습니다. 아, 너무 좋은 자리를 초대를 해주셔서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전에 오다 보니까 네. 도로에 꽃잎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네. 예. 또 싱어님 봄 꽃놀이는 네. 다녀오셨어요? 아, 주말에 관악산에를 한번 갔는데요. 네. 아, 산도 너무 예쁘고 네. 사람들도 모두 밝고 환하고 잘 구경하고 왔습니다. 관악산 다녀오셨어요? 네, 네. 아, 저도 예전에 한두 번 가봤는데 거기가 네. 또 은근히 높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옛날에는 슬리퍼 신고 관악산에 올라갈 정도로 그렇게 네. 자주 갔던 산이고요. 저희 네. 집이 그쪽이어서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군요. 우리 DJ님은 어떻게 꽃놀이를 한번 다녀오셨나요? 아, 저는 엊그저께 토요일에 네. 청와대 앞산 있는 인왕산. 네, 맞아요. 네. 인왕산에 네. 다녀왔거든요. 근데 네. 인왕산에서부터 청와대 뒷산 백악산인가요? 네, 맞아요. 백악산까지 이렇게 다녀왔는데 제가 지금 다리 종아리가 무척 아픕니다. 네. 평소 산을 잘 안 가서 그런가 네. 봐요. 네. 그런데 그 다음 날 인왕산에 불이 났어요. 네. 화재가 좀 크게 났는데 정말 너무 놀랐습니다. 네. 봄 가을엔 산불 정말 네. 조심해야 합니다. 뉴스에 네. 봤는데 빨리 진화가 잘 돼가지고요. 네. 네, 네. 잘 됐다고는 들었어요. 네, 맞아요. 네. 네. 또 오늘 그나마 또 비가 와서 이렇게 다행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 오늘 그러면 싱어님 네. 노래는 어떤 곡일까요? 무척 궁금합니다.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연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냥 차로 이제 출퇴근길에 네. 조금씩 불렀고요. 이제 집에서도 좀 연습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소음 때문에 차에서만 조금씩 불러서. 아, 뭐. 그러셨군요. 네네. 소음 생길까 봐 이불 속에서 혹시 연습하셨나요? 잠깐 하다가요. 네. 이렇게 아, 됐습니다. 네. 그 차 속에서 이불 네. 속에서 연습했던 곡이 어떤 곡일까요? 성시경 님의 너의 모든 순간이라고요. 제가 몇 년 전부터 네. 참 좋아하던 노래거든요. 아~ 네. 그래서 저도 그 노래 엄청 좋아해요, 사실은. 아, 그랬어요? 지난 방송에 이렇게 노래 선곡하면서 네네. 그 성시경 님의 그 너의 모든 순간을 리스트에 올려 놨었거든요. 아~, 아, 그랬는데 또 오늘 제가 또 라이브로 듣게 생겼네요. 네. 네. 아, 그러면 일단 네. 노래 한 곡 듣고 이야기 나눌까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마이크를 가지고 이렇게 끼시고 노래하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김남규 싱어님의 너의 모든 순간 들어보겠습니다. 잘 못해도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잊고 내가 한눈에 너를 알아봤을 때 모든 건 분명 달라지고 있었어. 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면 네가 숨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내 어깨에 가만히 기대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빈틈없이 행복해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 해 그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찰라 나는 온통 너로 보고 있으면 왠지 꿈처럼 아득한 걸 몇 광년 동안 날 향해 날아온 별빛 또 지금의 너 거기 있어줘서 그게 너라서 가끔 나에게 조용하게 안겨주어서 나는 있잖아 정말 남김없이 고마워 너를 따라서 시간은 흐르고 멈춰 물끄러미 너를 들여다보고 해 너를 보는 게 나에게는 사랑이니까 너의 모든 순간 그게 나였으면 좋겠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차올라 나는 온통 너로 네 모든 순간
나였으면 김남규 싱어님이 부른 너의 모든 순간 듣고 왔습니다. 아, 차 속에서 이불 속에서 열심히 연습한 열정이 느껴지는데요. 다음 달에 불러주시면요. 네. 맹연수분해서 제가 한 번 더 나올게요. 좋습니다. 네. 아, 노래 선곡도 너무 예, 좋았어요. 예, 가사가 참 달달하죠. 이 세상은 널 알기 전과 후로 나뉘어 네가 숨쉬면 따스한 바람이 불어와 네가 웃으면 눈부신 햇살이 비춰. 네, 저는 이 가사를 들으면서 남편 생각이 나야 되는데 제 막내아이가 생각이 나네요. 아, 그러시군요. 저는 제 첫사랑이 생각이 나네요. 아이고, 첫사랑이 아니신가요? 아, 요즘에도 노래 많이 부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때문에 네. 노래방은 못 간 지 좀 오래됐고요. 그런데 네. 요즘에 상업지역에 이제 코인 그 노래방들이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생각날 때마다 이제 친구들이며 이제 직장 동료들하고 그렇게 코인 노래방도 가고 뭐 주로 차에서 이제 자주 부르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열심히 연습하셔서 노래하고 싶을 때 여기 오셔서 부르시면 되겠네요. 아유, 늘 불러주시면 예. 네. 준비하겠습니다. 네, 제가 또 자리를 마련해 볼게요. 네. 그러면 이번 곡은 어떤 곡으로 준비하셨을까요? 이번 곡은 이적님의 빨래라는 곡인데요. 네. 이 곡도 몇 해, 한 1년 반 정도서부터 즐겨 듣던 노래인데요. 슬픔을 떨치고 일어선다면 다행이지만 그래도 뭔가 이게 노래에 담긴 그런 메시지들이 참 너무 감미롭고 사랑스러워서 네. 한번 불러보게 되었습니다. 네, 맞아요. 아, 자, 이별 후 가시지 않는 감정을 토해내는 네. 곡을 우리 김남규 싱어님 어떻게 표현할지 궁금합니다. 영혼을 담아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김남규님이 준비한 빨래에 들려드리기 전에 또 우리 실시간 댓글이 좀 올라왔는데 한번 보고 갈까요? 마젠타님께서 댓글 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마젠타님. 우와, 오늘도 라이브 하는군요. 네. 귀둥이님께서 초대 싱어분 너무 재미있으세요. 네. 그러시죠. 네. 마젠타님께서 아, 한번 우리 저기 김남규 싱어님 한번 읽어보실래요? 저기 마젠타님께서 마젠타님이요? 네. 오, 남자 싱어님 멋지시네요. 네. 좋으시죠? 감사합니다. 재훈님께서는요, 네. 초대손님과 우디의 의상 배색이 잘 어울리시네요. 그러네요. 감사합니다. 네. 초대손님이 너무 훈남이시네요. 아, 오늘 고맙습니다. 오, 칭찬 일색입니다. 감사합니다. 기둥이님께서 잘 부르시네요라고 댓글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너무 감사해요. 네. 연습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싱어님. 이정님이 부른 빨래를 한번 좀 들려드릴 건데요. 네. 싱어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이크 들고 네. 아.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에 비가 올까요?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괜찮아요. 뭐라도 해야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날까 싶어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게 참 마음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그대가 날 떠난 건지 내가 그댈 떠난 건지 일부러 기억을 흔들어 뒤섞어도 그새 또 앙금이 가라앉듯 다시금 선명해져요. 잠시라도 모두 잊을 수 있을까 했는데 그게 참 맘처럼 쉽지가 않아서 그게 참 말처럼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뒤집혀버린 마음이 사랑을 쏟아내도록 그래서 아무것도 남김없이 비워내도록 난 이를 안가물고 버텨야 했죠. 하지만 여태 내 가슴 속에 말처럼 쉽게 되지가 않아서 무너진 가슴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빨래를 해야겠어요. 오후엔 비가 올까요? 네, 김남규 싱어님이 부른 빨래 듣고 왔습니다. 아, 저는 왠지 트로트를 준비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발라드도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네. 아, 벌써 시간이 또 이렇게 흘렀습니다. 아, 여러분 김남규 싱어님과 함께한 시간 즐거우셨습니까? 아, 실시간 댓글 또 예, 한번 또 읽고 가겠습니다. 아, 네. 조이 TV님께서 노래 잘 부르시네요. 조이가 목소리도 아니라 초이 TV네요. 초이 TV. 초이 TV. 초이. 아 그래요. 제가 잘 죄송합니다. 노안이. 네, 목소리도 좋으시고 네. 가성 부분도 너무 감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꼭 출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아, 실시간 이렇게 댓글로 응원해 주신 분들과 문자와 톡으로 응원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방송으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유튜브에서 라일락의 라디오를 치시면 다시 볼 수 있으니 언제든지 들어오셔서 댓글 남겨주세요. 제가 꼭 읽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네. 아, 김남규 싱어님 네. 오늘 라일락의 라디오 출연한 소감이 어떻습니까? 아, 늘 비슷한 일상이었는데요. DJ님 덕분에 너무 좋은 추억도 쌓고 뭐 이렇게 실력이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노래도 부를 수 있는 기회를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 주변에도 저희 라일락의 라디오를 좀 많은 분들이 들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더 홍보를 해야겠습니다. 진짜요? 네네. 믿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그 홍보도 하시면서 네. 예, 주변에 노래 좋아하시는 분 네네. 와서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아, 예, 홍보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안 그래도 네. 찾아봤어요. 네. 무명 가수신데 네. 그런데 앨범을 발매하셨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제가 이제 저보다 더 유명하신 분들로 더 잘하시는 분들로 제가 한번 추천을 또 해드리겠습니다. 그러시죠. 네. 아, 그러면 싱어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여쭤봐도 될까요? 운동도 좋아하고 또 실은 저도 저기 종로 청와대 쪽에를 주말에 다녀왔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예, 이렇게 뭐 멋진 카페들도 많고 뭐 이렇게 말해도 되나요? 뭐 삼모퉁이 카페나 뭐 초이 카페나 뭐 유명한 카페들도 많고 예, 맛있는 빵집들도 많고 그리고 사랑채뿐만 아니라 종로 북촌 서촌 이곳저곳에 들러볼 때가 참 많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렇게 산책이라든지 종로 여행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운동을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꾸준하게 운동도 하고 식구들하고 뭐 여행도 잘 다니고 또 저희 라디오 제가 이제 즐겨 듣는 애청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마치 보니까 보고하는 것 같잖아요. 이런 건 전혀 내용이 없는 이게, 내용입니다. 네. 잘 안 들어와서요. 네. 그냥 네. 하겠습니다. 아무튼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꼭 실현하시고요. 네. 네. 좀 더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네. 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싱어님이 노래 한 곡 추천해 네. 주시겠어요? 대본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요. 다른 곡 해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실은 제가 김현식님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현식님의 비처럼 음악처럼 될까요? 아, 해주신다면 지금 잠시만요. 와, 너무 급하게 조금 시간을 여유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막 PD님 혹시 가능할까요? 아. 고맙습니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마지막 곡으로 우리 김남규 싱어님이 추천하신 김현식님의 빛처럼 음악처럼 이렇게 들으면서 우린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요. 다음 방송 때는 제가 또 가수 한 분과 기타리스트 한 분을 초대를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꼭 오셔서 같이 시청해 주시고요. 즐겨주세요. 네,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질까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당신이 떠나시던 그 밤에 이렇게 비가 왔어요.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